자, 안녕하세요. 류선비올레식에서 1일 리포터를 맡은 장현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여기 옆에 계신 그 류선비올레식 주역들 인수 씨와 세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류선비올레식에서 호선 역할을 맡은 강희수입니다. 류선비올레식에서 기완 역을 맡은 이세진입니다. 우리 인수 씨, 네. 유선비올레식에서 심성곱고 네. 마음 시착한 새신랑 역할을 맡았는데, 네. 실제로 내 아내와 여동생이 싸운다. 네. 그러면 누구의 편을 들으실 건지? 아주 제 여동생. 여동생 편을 드리겠다. 아니. 그냥 아주 딱밤을 빡 때릴 것 같아요. 어딜 감히? 이러고 이제 뒤에 가서 용돈을 챙겨주는 거죠. 야. 동생아, 이해해 줘야지. 오빠의 또 와이프인데. 나 용돈 주고 이제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어? 저랑 마음이 좀 같으시네요. 저도 여동생이 실제로? 있어서 실제 여동생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돈 앞에 장사 없으니까 아마 그 정도면은 좋지 않을까. 혹시 그럼 만약에 이 상황이 세진이라면? 저요? 저는 두 분을 이렇게 삼자대면을 해가지고 답답하세요. 세진 씨가 참 노땅이신 면이 있으시네요. 아이고. 아, 제가 자. 다행히 제가 저희 형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동생이 없어서 괜찮네요. 많이 배운다. 형님들한테 역시 많이 배웁니다. 아, 이게 그래도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되게 남자답고 듬직하네요. 아, 제가요? 세진이요? 좀 제일 듬직하신데. 아, 그럼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류선비올레식에서 우리 세진 씨가 삼각관계의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네. 거기서 세진 씨가 생각하는 을근무장은 어떤 인물이다? 을근무장이요? 아, 지금 안 계시니까? 네. 그쵸, 지금 안 계시죠? 을근무장을 태우고. 그 사람 없으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 할 말 많죠, 진짜. 많아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 역할에 대해서? 네네. 왜? 역할이 힘들었고, 네. 우리 형도 너무 힘들었고. 아, 태영이라는 역할이 네. 기관이를 괴롭혔다는 거지? 네, 지금 인수형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수형 없잖아요. 우수형. 네, 우수형 진짜 너무 힘들었죠. 아, 진짜. 아니, 계속 걔 아이콘택한 링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니. 태영이가 얼마나 멋있는 캐릭터인지 지금부터 커밍스. 지위도 있고, 또 그리고 듬직하고, 또 나만 바라봐준다. 근데 또 진실된 사랑으로서 또 봐준다, 이렇게 하면. 뭔가 충분히 설렘 포인트가 좀 있지 않나.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갈게요. 네. 그러면은 세진 씨는 극 중에서 태영이다, 호선이다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아, 만약에 진짜로 둘 중에요? 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건 반대죠. 왜 제기를 막죠? 태영 씨를 막아요. 아, 태영이 어떻게 했지? 눈물이 날라오네. 아, 그럼 나 선택한 거야? 네, 저는 호선. 아, 극 중에서. 네, 극 중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밤을 보내고 또 같이 좀 동거동록한 그런 정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류선비올레식 네. 신풍 포인트가 뭔지 하나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류선비올레식 신풍 포인트는 저희들의 케미? 네. 케미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인물과 인물 간의 그런 갈등이나 아니면 서로 좀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케미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수 씨는? 이게 참 그 사람들이 추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정말 재밌어지려면 저와 이 태영이가 마지막에 러브 스토리를 끝내면 참 너무 재밌을 텐데 참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기대되고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현수 리포터의 인터뷰 마쳤습니다. 저희 마지막 그럼 인사하고 딱 끝내도록 할게요. 그럴게요. 네. 저희 마지막 시기가 마무리는 이제 옆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가시죠. 저희 또 류선비의 홀레식 또 세진이 그리고 인수 그리고 또 저 인수가 열심히 촬영해서. 추운 날도 열심히 고생해서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자, 그럼 류선비올렛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